민의 전당인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바로 이곳이 의장석인데요. 고 신관우 의장님의 별세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제365회 정례기간 중에 치러진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삼선인 고충 의장님이 남은 임기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일 테지만 도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갖는 부담감과 책무는 막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고충홍 의장님을 모시고 향후 6개월간 제주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의정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의장이 당선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말씀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게요. 고 신관웅 의장님이 의정 활동을 늘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갑작스런 타계로 인해 의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의장 보궐선거에서 뭐 어쨌든 그동안 지켜온 교섭단체 간 합의 추대 방식이 좀 깨졌는데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향후 원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수당과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의장 선출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자유투표까지 가게 된 점은 참으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앞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을 초월해 의원님들 모두가 존중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정쟁이 있을 거다라는 좀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의원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좀 중요하게 좀 다가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구안을 갖고 계신지. 정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저는 삼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당적을 초월해서 합심해 나가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이고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 신관우 의장님께서 그 세우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 뭐 이런 의정 슬로건, 요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고 신관우 의장님께서 세우신 의정 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여의 소통, 창조, 공감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슬로건은 물론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활동위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정신을 이어받아서 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임기가 6개월 조금 넘는데요. 네. 짧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임기 중 주요 의장 활동 방향이랄까요?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예, 당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기 군경 시민 여상의 마음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민의 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도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역할을 의회가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챙기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그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당선 인사를 좀 하셨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지역 현안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
라는 네. 좀 다짐을 하셨어요. 네. 요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2공항에서부터 강정 문제, 또 제주 환경과 교통, 주택 문제, 그리고 제주 4.3 안전 해결을 위한 배보상 문제, 제주 관광 활성화 문제, 그리고 제주 난개발과 보존의 충돌 등 다양한 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민이 뜻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소통하면서 제주 현안과 이슈들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뭐 의장님께서는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신데요. 네. 국회를 보면 의장 이 경우 이게 당적을 갖지 않거든요. 네. 그 이러한 국회처럼 그 의장의 당적을 갖지 않는 네.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회 운영 절차를 위해서는 당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져온 제주 사회에 대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불편 부당성과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도지사와 같은 현재 같은 당 소속이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좀 소홀히 할 것 아닌가, 기능 약화될 거 아닌가라는 주변에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삼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당이라고 해서 의견을 듣지 않거나 또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에 찬성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만큼 의회 본연의 도정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제주도와 함께 해야 할 부분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뭐 그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좀 규정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기관 구성상 제주도와 의회는 좀 기관 대립형 구조이거든요. 예. 근데 힘의 균형 관계를 보면 한 9:1. 아주 심지어 운동자 자체가 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좀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는데요. 뭐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해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많은데 실제 결과물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보완 내지 뭐 이런 게 있는지. 네. 네, 의원 정수 확대와 의정 역량 강화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간 협의회와 연계해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의회가 갖고 있는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이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네. 강화가 무엇보다 좀 강화하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내년 1월 10일을 전후해서는 제주도가 상반기 정기 인사를 좀 단행할 텐데요. 요거 시점과 관련해서 어쨌든 인사권에 대한 문제, 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네. 집행부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필수,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 의회 인사권 확대를 위해 제도 마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기원 논의가 좀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많은 분야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우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 네. 이번 개헌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에 우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도정질문 때에 개헌 도민운동본부 설립을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우리 도의회가 국회를 방문을 했고 한국행정학회와의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등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전 행정자치위원장이셨는데요. 그때 뭡니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도 하셨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개헌 논의에 밀려가지고 우리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상당히 이렇게 물밑으로 가라앉은 형국이 되어버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체제 개편은 그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들을 제주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원포인트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기 결정권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헌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제주 미래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적인 방법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에서도 좀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요. 사회 통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갈등 해결의 전개가 마련됐다고 좀 보아지는데요. 제주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갈등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제2의 강정 사태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좀 많은데요. 요거에 대한 뭐 의장님이 갖고 계신 해법이라든지 좀 요건 없습니다. 네, 그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철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그 소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해묵은 현안에 대한 해결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공항 부하 상태로 인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민들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리면서 제2공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우리 도민들이 의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앞에서는 참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과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향해 돌아서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눈 감지 않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 속에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도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6월까지 제주도의 의회를 이끌어갈 고충홍 의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 신관호 의장님의 별세라는 슬픔을 뒤로하고 남은 임기 동안 365일 의사당에 불을 밝히면서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판치는 민의 전당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 화합의 정치가 오로지 실현돼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10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해서 도민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한 10대 후의 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